자, 이번 중간고사 이번에도 1등은 현둥이다. 모두 박수. 아유, 현둥이는 어쩜 이렇게 못하는 게 없니? 역시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훌륭한 집안이라뇨, 과분한 말씀이세요. 다음 시험에서도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그래, 그래. 이번 쪽지 시험도 망쳤네. 중간고사는 어떡하지? 쪽지 시험 너무 어려웠어. 아, 그래도 나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 중간고사는 잘 치면 되지. 우리 그냥 기운 내자. 어? 비켜! 뭐야 갑자기! 이 현둥! 너네가 왜 매번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줄 알아? 뭐야 갑자기 왜 10인데? 그건 말이야, 너네가 돈도 없는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아니, 내가 애초에 다른 애들보다 좀 귀하게 태어났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지나치게 우월한 걸 수도 있고. 아, 아빠! 아빠! 어, 우리 딸 데리러 왔어. 아, 아빠, 기사 아저씨 보고 오라고 하지. 왜 아빠 여기까지 왔어? 바쁠 텐데.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우리 귀한 딸 데리러 와야지. 이런 평민 애들 다니는 학교에 우리 딸 다니게 하는 것만으로도 미안해 죽겠는데. 얼른 가자, 우리 현둥이 타. 어? 저기요! 아저씨! 이런 평민 애들이라뇨!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이래서 돈 없고 천한 애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니까? 어른한테 눈 똑바로 두고 덤비는 거 누구한테 배웠니? 아유. 뭐요? 아, 아니야, 미호야, 네가 참아, 어? 아유,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말할 건 말해야지! 아저씨! 에? 야!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 너 사회 나가서 돈 벌고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그냥 찍어도 살아서 평민이면! 아무리 뒤떨어진 애들이라도 우리 딸이랑 같은 반애라길래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는 거야. 다음은 없어. 가자, 현둥아. 네, 아빠! 메롱.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에휴, 이미 유명하잖아, 저러는 거. 그냥 가자. 아, 그래. 어? 아, 나 핸드폰 두고 왔다. 아, 그래? 아, 빨리 들고 나올게. 여기서 기다려. 아, 오, 갔다 올게. 아, 웬 이상한 애한테 시비 걸렸더니 기분이 너무 안 좋네. 아, 시험도 망치고 핸드폰도 두고 나오고 이게 뭐나? 아, 예. 아, 물론이죠. 뭐야, 선생님? 선생님 통화 중이신 것 같은데. 그냥 열고 들어가기 좀 그렇네. 기다렸다가 들어가야겠다. 아, 네, 그럼요. 입금은 잘 됐겠죠?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묻고 그러십니까?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이런 금두꺼비도 보내셨던데. 아유, 뭐 이런 걸 다. 좀 닮으신 것 같아서 보냈어요. 앞으로도 우리 잘 챙겨드릴 테니까 우리 현둥이 잘 부탁드립니다. 현둥이 미래는 선생님에게 달려있는 거 아시죠? 아유, 그럼요. 곧 있을 중간고사 답안지도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잘 부탁드려요. 세상에, 그럼 이때까지 현둥이가 쪽지시험, 수학경시대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란 시험을 모두 1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답안지를 미리 봐서 그랬던 거야? 헐. 어쨌든 이 사실을 알았으니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답안지 유출이라니
모든 학생한테도 너무 불공평한 일이고 농락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돈으로 매수해서 매번 답안지를 유출해주는 선생님이라니. 저런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 자격이 없어. 어떻게든 잠교육 시켜주고 말겠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아, 그렇다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이런 부정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돼. 당연하지.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중간고사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분명 선생님은 그 안에 답안지를 빼돌리려 들 거야.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없으니 잘 지켜보는 수밖에. 알았어. 그럼 내일부터 잘 감시해보자고. 응! 응. A, B, C, D, E, F, G, 알지? 알지? 알아, 알아. K, L, M, N, O, P. 배고픈데? 회장 가야지. 가자. 분명히 이쪽 골목으로 갔었어. 근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어라? 놓친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야! 와! 와! 역시 너희 나를 몰래 쫓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뭐, 뭐래? 내가 너를 왜 쫓아다녀?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한 거 한 줄 알아? 야! 봉변은 뭐야! 니들 꺼내봐! 아까부터 수상하더라니! 그래! 우린 네 뒤를 밟고 있었어! 그래! 그렇다! 그렇다! 왜? 천한 것들이 고귀한 내가 부럽기라도 했어? 아니거든? 그럼 왜 쫓아왔던 건데? 이 천한 것들아! 자꾸 천한 것들 이러네? 우린 사실을 다 알고 있어. 뭘? 뭘 한 건데? 네가 그동안 모든 시험에서 계속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뭐? 그거야! 내가 너희들이랑 다르게 고귀한 집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 치지 마! 다 알고 있거든? 매번 선생님이 너한테 답안지 유출시켜주는 거! 뭐? 그걸 어떻게 알았지? 비겁해. 맨날 우리한테 천한 것 하다니 기껏 한다는 게 답안지 달달 외우는 거였어? 매일 똑똑한 척, 잘난 척 혼자 다 하더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증거라도 있어? 증거? 내가 답안지 유출받는다는 거 증거라도 있냐고! 내가 어? 답안지 유출받는다고 해서 천한 너희들이 나랑 동등해질 수 있을 것 같니? 착각하지 마! 이것도 돈과 재력이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거야! 야! 너 진짜 어이없다! 뭐? 어디다 말한다고 협박이라도 하게? 야!
너 말 다 했어? 우리가 뭐 말할까봐? 어? 우리가 말 못할 것 같아? 그래 말하고 떠벌려 다녀봐. 증거도 없이 떠벌러 떠들어 다니는 너희 말을 태상이 들어줄 거나 같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돈 없이 천한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니까. 아 무슨 재미있는 말이라도 하나 싶어서 유인한 건데 별거 아니었잖아. 천한 것들 때문에 시간이나 버렸네. 나 가본다. 야! 야 너 거기 안 있어?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쓴가? 까짓 거 모아주고 말지. 차곡차곡 모아서 세상이 다 까발려줄 테다! 근데 그런 게 가능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낀다잖아.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서 학교 아니고 바뀌고 다 소문을 내서 선생님 그리고 쟤네 아빠 그리고 저 재수없는 현대이까지 싹 다 끌어내리자고! 야!